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예,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얼굴 잊을 뻔했어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는 휴일이었는데 네. 또 다음 주 수요일도 휴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2주 만에 뵀는데 또 2주 뒤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네. 석가탄신일이죠? 네. 불심으로 수익 내자. 다음 네. 주 목요일 날 또 네. 저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가 있으니까 네. 또 참여하시면은 장중 내내 또 이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3개월 내내 가져왔던 종목들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한 종목도 손실이 안 났어요. 한 종목도요? 네. 예, 다 수익 네. 났어. 네. 왜냐하면 한 종목이었으니까. 한 종목만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모르시겠지만 많이 저 수요일 보셨던 분들은 그 종목이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HMM입니다. 자, 증시에서 또 그렇게 크게 갈 종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또 그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승부사님 아리 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명승부사님께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빠르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정말 왜 휴일이 수요일인 겁니까? 네, 그래서 명승부사님만 손꼽아서 기다리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주 또 알찬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명승부사님만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분들 오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승부사님께서 상담을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말 2주 뒤에 뵙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저희 119에서는 그렇게 뵙게 되는데 그동안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선물이 나가나요? 예, 오늘도 저의 또 이번 장에 대해서 제가 네. 앞으로 좀 오를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들이 아니에요. 네. 저는 좀 가슴이 아픈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뭐 반도체 좋다고 반도체 사고 이차전지 샀다고 좋다고 이차전지 샀는데 제가 볼 땐 그쪽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이제 담았으니까 USB 선물 5분을 뽑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예. 우리 명승부사님의 해안이 담겨져 있는 USB입니다. 5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를 꼭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 시간이 너무 짧고요. 또 5월에는 명승부사님을 만나 뵙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노란톡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고 계신데요. 지금 명승부사님 아래에 QR코드 있죠? 네, 이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 조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도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다고 해요. 샵 3772번으로 참여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119 시간뿐만 아니라 119가 수요일에 좀 쉬기 때문에 이렇게 목요일에 특별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간에 방송만큼 또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눠진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럼 이렇게 참여 방법도 저희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오늘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힘차게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입니다. 자, 수요일 명승부사가 여러분들께 25년 이상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 이 사이클을 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일목균형표와 볼렌저 밴드 그리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낯설고 이쪽은 뭔지 모르겠다라는 쪽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HMM 같은 쪽이죠. 자, 투자에 대해서 좀 제 조언을 좀 더 듣고 싶고 또 이 저희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지난 다음 주에 수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휴일이고 그 다음 날 휴일 다음 날 석가탄신일 다음 날 바로 장중에 또 이렇게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또 100원의 문자 샵 3772, 3772로 두 글자 참여 써주시면 되고요. 뭐 그런 입장 가능한 주소를 답장으로 드립니다. 또 참여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방송하는 날 바로 입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뭐 그런 쪽에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상담 119 인터넷 사이트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고은별 아나운서 얼굴도 있죠? 그럼 마우스 화면을 쫙 내려보시고 무료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 전문가님 얼굴이 보이시는데요. 제 사진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끝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많이들 놀러 오셔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명승부사가 보는 시각 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손실한다고 계속 1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목을 스스로 여러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상담해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좀 추천이라고 할까요?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도 전 종목을 통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 이 종목이 올해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죠. HMM 이런 종목 같은 강한 종목들을 또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제 옵션 또 만기를 앞두고 장이 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왜 장이 이렇게 올랐다가 확 하락했을까? 엊그제는 뭐 장이 세게 올랐지만 옵션 또 우리나라 이제 선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장에 대해서 그들의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좀 움직인 걸 수도 있고 자, 외인 기관들이 크게 그들이 이제 많이 샀던 시총이 높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거 500조 이상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오를까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것들 낯설고 힘들지만 소외된 쪽 그리고 뭐 조선 철강 해운 쪽 뭐 이런 쪽에 좀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진주입니다. 오늘 특진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바이오는 그래도 삼성이야 잘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올랐습니다. 보면은 이제 화이자 백신, 뭐 모더나 백신 관련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주봉에는 제 차트에 보면 좀 이게 저항이 있어요. 돌파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그건 저도 모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락하는 종목이 어느 쪽이에요? IT, 2차 전지. 아, 좋다고 하는 쪽이죠.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 쪽을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크게 올랐던 종목 해운주에서 HMM이죠. 또 HMM이 경기 회복 물동량 증가로 또 52주 신고가. 지난번 이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벌써 2만 원인데 계속 오르고 있다. 초보들은 초보 종목을 해야죠. 매일 오르는 주식. 이런 HMM 같은 주식들을 벌써 4만 7천 원이네요. 어우, 많이 올랐어.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저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투자가 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의 조언을 들으시면서 또 이제 종목선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타임 소개 들어봐야겠죠. 저희 은별 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우리 증시도 연일 낙폭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계좌를 보기 싫을 정도로 좀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명승 부사님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파랗게 질렸지만 내 계좌를 다시 한번 빨갛게 돌아킬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1대1 맞춤 상담으로 알아가 보는 시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그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만 하면 명승 부사님께서 디테일한 상담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요. 제가 참여 방법을 또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차근차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은 상담, 다양한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명승 부사님과 함께 주식과의 승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제가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마구마구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주식시장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 부사님의 비법, 오늘도 저희가 다섯 분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명승 부사님이 다음 주에 쉬기 때문에 이 선물은 2주 뒤에 또 받으실 수가 있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청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 부사 네 글자와 함께 명승 부사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고 이 시간에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명승 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 너무너무 짧죠. 저희가 최대한 많은 상담을 도와드리지만 시간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명승 부사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저희가 열어놨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돌림판 아래에 있는 QR코드 지금 손가락 보이시죠? 네, 그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종목상담 119 7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주식과의 승부에서 이기는 방법 명승 부사님과 체크하러 떠나볼게요. 명승 부사님 알려주세요. 네. 자, 저 명승 부사 노란톡방 또 들어오시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QR코드 참여와 함께 문자로 명승부사 보내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기다려왔던 분들의 종목 상담, 장이 어려우니까 종목을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뭐 수익 난 종목인지 또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 계실까 한번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명승 부사님. 아, 예, 예, 예. 목소리가 어리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가 봐요. 아, 네, 네, 네. 목소리는 젊으신데. 제가 늙었나, 이제. 자, 그러면은, 어느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저 GS 매수하고 있는데요. GS요? 네, GS. 아, GS요? 네. GS. GS는 뭐 기름 넣을 때 어디서 주로 넣으세요? GS 칼텍스에서입니다. 아, GS 칼텍스에서 넣으세요? 네. 아,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좀 웃기시는 분 재밌으신 분 같아요. 목소리가. GS 칼텍스. 오, 그래서 사셨나? 얼마에 매수하셨죠? 예, 네, 단가는 4만 5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있어요. 4만 5천 원이면은 이제 2천 원 수익 나셨네, 그래도. 그죠? 네, 어제까지 11% 수익 났었는데요. 수익 났다가 오늘 뭐 증시가 하락하면서 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 네네. 손실은 아니고 그래도 수익이세요. 네. 네. 야, 그러니까 뭐 어쨌건 수익이시니까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남들 좋다는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이제 뭐 좀 시작하는 주식을 사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회사 내용들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정유 정제 마진도 그렇고 GS칼텍스의 뭐 정상화가 네. 좀 되면서 뭐 자회사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앞으로 실적은 더 개선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컨센서스를 봐도 실적이 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회사가. 근데 작년에 이제 좀 실적이 줄었는데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동안 이 GS라는 종목이 시세를 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쉬고 있었고 뭐 가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죠. 최근에 올라면서 이렇게 매수를 이게 왜 올라가지 하면서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전 사실 주린인데 예. 명승 부장님 노란 톡방에서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그날 산 거거든요. 그러세요? 예. 노란 톡방에 계신 분 수요일에서 저 노란 톡방에 계신 분이 많아요. GS 예 사셨는데 수익이 났다가 내렸어. 근데 이게 저도 이거 뭐 어떻게 될지 잘 뭐 예측하기 어려운데 차트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월봉을 보면은. 연봉이죠. 연봉을 보면은 뭐 이 회사가 뭐 최근에 가격대는 괜찮은 좋은 가격대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많이 올랐다가 조정 왔다. 많이 올랐다 조정 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주식인데 그래도 이게 저점 부근에 잘 매수하셨는데 그렇다고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월봉 보면은 이 볼렌저 밴드의 이제 저항선이 다 걸립니다. 그 가격대가 5만 2,000원 정도의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이거를 바로 주식이 뚫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게다가 일봉에서는 제가 제 돌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파 차트. 웬만한 주식들은 이 저항선의 이 자리를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돌파. 최근에 이걸 돌파한 주식이 뭐가 있어요? 이거 돌파했던 주식이 뭐 HMM이죠. 최근에 HMM도 이렇게 돌파를 쭉 했는데 이 돌파하면 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철강주들이 돌파 이후에 한번 눌림목을 주고 나서 재상승했던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될 확률도 있다. 그죠? GS.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 저는 뭐 반도체 뭐 빅사이클이다 다들 그러는데 실적이 반도체도 안 좋은 쪽에서 좋아져야지 이제 파는 거잖아요. 이 회사도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앞으로 좋아진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좀 지키고 있으니까 일단 좀 두고 보시고 뭐 단기적인 목표치를 좀 말씀드리면은 한 5만 5천 원 정도, 5만 5천 원 정도 그쯤에서 뭐 반절 정도 차익하시고 장투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선물 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정말 잘해주셨는데 노란톡에서 많은 정보 얻고 계신가 봐요. 네. 아, 그러시군요. 노란톡에 들어가는 거 괜찮은가요? 좋은가요? 아, 네, 너무 좋고. 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HMM도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났고 네 그러시군요. 우리 선사님 네, 명승 부사님께서 네. 말씀해주신 이야기는 좀 참고용으로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앞으로도 활용 잘 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중한 네, 투자하셔야 돼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주 돌파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 돌파! 우리 시청자님 우주 돌파! 이 돌파가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주위에서는 시원한 돌파가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선물은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시고요. 네, 다음번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 보다 알차게 또 계속해서 꾸려가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가능하고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 문자상담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연락 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 가능합니다. 명승부사님과 저희가 다음 주는 또 장이 쉬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만나뵙게 되는데요. 2주 동안 못 보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놓고 시장을 보는 눈을 또 길어보는 것도 좋은 시간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요.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립니다. 시장을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보는 눈 궁금하시다면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보내주실 때 앞에나 뒤에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 붙여서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다양한 방법들 활용해서 저희와 함께 주식에 대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죠.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네요. 자, 또 다른 분의 고민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또 새로운 분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주일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어느 종목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저는 휠라홀딩스로 요청드렸고요. 아, 휠라홀딩스요? 휠라홀딩스 네. 매수가가 얼마 되시죠? 54,000원에 10% 정도. 예, 54,000원에 매수를 언제 하신 거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엊그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좀 예. 오르고 있어서 막 올라서 않을까 싶어서 네 들어갔는데 어제 좀 오르고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아, 원래 이제 좀 중기보다 이게 단기 수익 매매를 좀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승부사님 추천해주신 뭐 HMM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그런 것들 좀 가지고 있고 예. 일부 조금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단기로 보려고 아,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힐라홀딩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요즘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이런 인터내셔널 같은 주식도 그렇고 또 뭐 FNF 뭐 저 무슨 태평양 물산 의류 쪽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식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휠라홀딩스도 좀 그런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삼성전자라는 뭐 큰 공룡이 있잖아요. 그 공룡이 이제 네네. 조금씩 이제 몰락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외인 기관들이 좀 팔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작은 쪽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반사 이익 쪽으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중소형주 장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도 강남 땅이 많이 오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 땅으로 지방 아파트들 뭐 경기도 이런 거로 가듯이 좀 그동안 뭐 휠라홀딩스도 이게 주식이 간 적이 없죠. 간 적이 한 번도. 네. 간 적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시세가 이렇게 막 오래되고 늙은 시세는 아니에요. 그죠? 이런, 네. 근데 이런 주식을 좀 쫓아가기 어려웠을 텐데, 잘 어떻게 좀 쫓아가셔서, 뭐, 약간 이제 뭐 수익과 손실의 이제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적인 것들은 이제 앞으로 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의류, 옷도 좀 판매가 될 것으로 봐지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다면은 좀 그런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그 주가가 뭐 그렇게 큰 흐름이 없다가 갑자기 이게 갭을 띄우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서 이거 수상하다 하고 매수를 해보신 것 같은데 조금 수익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 월봉에서 저는 이 월봉의 이 볼렌저 밴드 자체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뭐 그 자리가 저항으로 좀 작용하거든요. 이걸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이 종목이 이거를 이 자리를 뚫으면은 그럼 이제 볼렌저님이 말씀하신 볼렌저를 창안하신 볼렌저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더 사라. 그렇게 그래서 네. 요 자리를 오히려 뚫는다. 그러면 뭐 좀 더 사볼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또 제 일단 뭐 차트적인 거는 이제 제 경험상이죠. 제 경험상 차트도 중요하지만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뭔가 변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어느 종목 많이 올랐던 종목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러는 것들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저는 좀 보유해라. 보유해라.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시고 이제 돌파 라인에는 이제 돌파는 못 됐어요. 여기 딱 걸리죠. 이렇게 딱 또 돌파 라인에 단기적으로 이게 좀 돌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 자리는 딱 걸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자리에 걸리면 단기 좀 고점일 확률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매수가를 위협 단기로 봤다면 매수가 위협하면은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오르지 않는 날 조정하는 날 그날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또 상담 주셨는데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이번에는 선물을 드릴 차례예요, 시청자님. 네. 네, 시청자님, 휠라 브랜드 좋아하세요? 종종. 아, 종종 사용합니다. 종종 입으시고 신으시고 하시구나. 네, 모델이 네네. 또 BTS잖아요, 시청자님. 제가 또 BTS를 애정하기 때문에 돌림판 돌릴 때 네, BTS를 크게 외치면서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네, 한번 제가 한번 기운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BTS 가자! 우리 성장님께서 휠라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 수익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문가 유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참여와 그리고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이러한 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셨다면요. 전화상담 023772-0254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부사님께서 주식과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넣어드리겠습니다. 명승부사님의 경옥고같이 울고 울린 저희 그 비법 강의서 USB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명승부사 네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명승부사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은 게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짧은데 명승부사님과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옆쪽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셔도 되시고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 또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샵 3772로 명승부사 이렇게 보내주시면은요. 지금 또 노란톡방에서도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또 우리 전화 연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또 상담을 주셨는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에 사십니까? 전 서울에 삽니다. 아, 서울이요.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진관동이요. 예? 구파발 쪽이요. 은평유타운 쪽. 구파발. 네. 거기
저도 어릴 때 거기서 살았다 그래요. 아주 아기 때, 깐난아기 때 그 동네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서원웅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네네네 맞아요. 예, 기억이 나네요. 자, 그 어느 종목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저는 HMM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아, HMM이요. HMM. HMM이 요즘 관심 개인들도 관심에 되게 핫해요. 보면은 이제 땡땡 사이트에서도 관심 종목 1위가 HMM이에요. 뭐 전 국민이 다 이걸 사나 봐. 자, 매수가가 얼마시죠? 3만 6천 원이요. 3만 6천 원에 샀는데 막 올라 이런 일이 있나? 왜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3만 6천 원에 샀는데 어이고. 4만 7천 원인데 만 원 한 주당. 비중 몇 프로십니까? 40%입니다. 어우, 비중이 40%면은 수익이 나서 40%인 거예요? 40%를 처음부터 사신 거예요? 40%를 처음부터 샀습니다. 야, 그러면은 비중이 더 늘었을 텐데 비중이 좀 높아요. 뭐 어쨌건 뭐 이만한 네. 주식은 없다 하지만 어쨌건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만 5천 원대면은 사신 지가 보겠습니다. 3만 5천 원이면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요 방송에서 또 제가 관심주로 또 나왔던 그 가격대네요. 뭐 그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적으로 뭐 매일 오르고 있어. 매일 뭐 이런 주식이 다 있습니까? 과거 이런 주식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대한해운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대한해운. BDI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대한해운이라는 주식이 뭐 연일 올랐습니다. 연일. 이거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 했는데 3만 원이던 게 6만 원 가더니 6만 원에서 조정 오더니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해도 이 대한해운이라는 주식이 얼마나 올랐느냐면은요. BDI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지금 가격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 가격이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45만 원인가 올랐어요. 처음에 와. 한 3만 원, 2, 3만 원짜리가 뭐 이런 게 BDI 지수나 이런 운송 지수가 오르면요 이 주식이 네. 상상을 초월해서 오릅니다. 그때 좀 기억이 좀 있으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 뭐 중장기 투자를 좀 더 해보시라 HMM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데 연봉이나 네. 월봉 보면은 별로 뭐 많이 오른 게 아니죠. 그죠? 예전 2008년도에 하고 시총하고 비교하면 좀 다르겠지만 조금 크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무슨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랐던 거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과거 200원대 뭐 300원대였던 시절도 있어요. 그렇게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저는 HMM을 좀 보유하시라 말씀드리면서 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선물 또 받아가시면서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축하드리길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돌림판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백고동아 울려라! 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크게 외쳐주세요. 백고동아 울려라! 백고동아 울려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아주 산뜻하게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선물이 좋은 걸 나오길 바랍니다. 뭐 웬일이에요, 청사님. 올해 대박 나시려고 하나 봐요. 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청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 네.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올해 수익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성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좋은 선물 뽑아드리는 시간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수익을 갖고 계신 종목도 좋고요. 손실 중인 종목도 좋습니다. 명승부사님께 상담 보내주시면요.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이 있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입니다.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명승부사 네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USB 선물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명승부사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뭐 명승부사님을 칭찬하는 문자도 좋고요. 종목 상담도 붙여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 119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번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나는 좀 문자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옆쪽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에서 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누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문자와 유튜브로도 또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문자로 좀 보내주신 우리 종목 상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3352님께서 삼성전기 매수가가 19만 3천 원? 삼성전기 19만, 손실 중이시라고 그래요. 19만 3천 원의 비중 10%. HMM의 남자 명승부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HMM을 사셨어야지 삼성전기를 사셨어요. 근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이제 IT 쪽이죠. 많은 분 이제 이런 주식들이 지금 최근에 외인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들의 힘으로는 주식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점이다 생각해서 19만 원 좀 사셨는데 오히려 저점이라 생각한 것들이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이 올라서 과거 삼성전기가 많이 올라서 저점에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점이다 생각한 것들이 더 저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7만 원 정도의 반등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저는 비중을 일부는 좀 축소하자 보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좀 보시면서 IT 섹터 또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바이오도 뭐 좀 실적 안 나는 바이오들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4님께서 또 종목 진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웹젠. 웹젠이라는 종목이죠. 예전에 웹젠에서 나왔던 게임, 어렸을 때 저도 좀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한 십몇 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뮤라는 게임. 재밌었는데. 어떻게 됐나, 뭐, 3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이고, 역시 비중이 무려 100% 몰빵하셨습니다. 몰빵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저점이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되게 죄송합니다만 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주식에는 항상 하락하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이 내가 샀는데 거기가 저점이 돼서 급반등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비중도 너무 많으세요. 비중 축소하시고요. 자,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이 주식의 액면가 500원. 근데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뭐 시총은 다르겠지만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HMM은 액면가 5,000원인데 4만 원도 많이 올랐다는 분이 이 5만 원인데 조금 제가 볼 때 앞으로 웹젠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뭐 게임을 하시는 분이 더 잘 알겠죠. 하지만 연봉이나 월봉 보면은 좀 하락하고 있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행히 주봉에서 요 저 지지선이 3만 1000 지금 자리죠. 오늘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면 다행히 저는 차트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강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빚어보시라 말씀드리겠고 반등 시 뭐 수익 나시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제 유튜브로 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주시고 저희 또 응원의 문자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현대 그런데 이제 제이님께서 게임빌 53,400원의 비중이 20%신데 현대 23% 수익 손실이시다. 게임빌. 자, 요즘에 많이 저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오는데 중국에서는 문을 잘 안 열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을 잘 못하게 되겠죠. 게다가 게임빌에서 나왔던 예전에 뭐 별이 되어라 이런 게임들, 뭐 마구마구 뭐 이런 거 야구 같은 것들 그때는 뭐 핫하고 재밌었는데 요즘에 뭐 인기 있는 게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방구석에서 이제 하는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런 주식들이 오르겠죠. 자, 언택트죠 한마디로 언택트 게임주는. 언택트입니다. 이 언택트의 시대는 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 투자는 보시고 차트로 좀 분석드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최소한 월봉입니다. 반등이 나왔었고 그 가격대가 4만 원대인데 그보다 좀 많이 올랐던 거예요. 지금 가격은 적정한 수준이고 다시 상승을 하면 4만 1,000원 정도 목표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만 1,000원을 돌파하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제 의견일 테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참여하신 분들께 또 은별 씨께서 좋은 선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 두 분 그리고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3352번님, HMM 남자를 보내주셨지만 HMM을 사지 않으신 삼성전기 상담을 받으신 우리 시청자님이십니다. 수익으로 잘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삼성전기 상담을 받으신 3352님,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어? 오늘 전문가 유료 상품권이 세 번째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1314번님 웹젠 상담을 받으셨고요. 아, 비중이 100%예요. 우리 시청자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화이팅! 시청자님께서 비중 축소 의견 명승부사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참고용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선물은 정말 다정한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메리카노 한 잔 여유롭게 드시면서 꼭 수익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수익도 꼭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이님이시고요. 게임빌 상담 받으셨는데 목표가를 4만 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라고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아자아자 화이팅! 제 매수가보다 좀 아래여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좋은 선물 나오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 좋은 선물만 붙이면 전문가 유료 상품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제이님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문자를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선물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명승부사님의 비법도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USB 선물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사항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부탁드린 점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명승부사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네, 항상 한 시간인 분들이 너무 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5월 또 20일 날 목요일이죠. 석가탄신일 다음 날 목요일 8시 30분 이후부터 장 중에 장 마감까지 명순부사의 픽이라는 제2의 HMM 같은 종목을 찾자라고 강연 온라인 강연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에서 제가 또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100원의 문자 3772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뭐 입장 가능한 주소를 답장으로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방송하는 날 바로 입장하고 싶다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셔서 종목 상담 119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119 인터넷 사이트 화면이 보이시죠? 자, 그럼 마우스로 화면을 내려보면은 무료 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명승부사 얼굴이 보이는데요. 저의 너무 젊게 나와서 못 찾으시지도 않겠지만 이름 보시고 참여하시면 그날 당일날 5월 20일이죠. 5월 20일 날 장 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많은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요. 증시가 어렵습니다. 지수가 많이 무거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무거운 주식들 좀 그런 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번 장에는 철저하게 여기저기서 좋다는 쪽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반도체 좋대더라, 뭐 2차 전지 좋대더라, 뭐 바이오 좋대더라, 좋다는 쪽 쫓아가지 마시고 나 혼자서만이라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남들이 안 좋다고 한 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요즘 최근에는 뭐 조선업, 철강업, 해운업 잘 가고 있잖아요. 또 한번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자, 못 간 쪽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심주 리뷰 시간이죠. HMM입니다. HMM 운인지수 상승에 따라서 제가 방송에서 관심주 세 달 연속 HMM만 들고 와서 전 종목이 수익인 거가 돼버렸죠. 왜냐하면은 HMM만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저는 HMM이 시장의 1등이라고 봅니다. 이 시장의 지금 초대장주 어느 장에 보면은 과거 디지털 조선 뭐 SK텔레콤 과거 IMF 이후에 간 주식처럼 그 시장의 시대의 흐름에서 가장 강하게 가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HMM이라고 봤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투자하신 분이 지금 100% 200%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 다음 주도 저는 HMM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매수가는 이제 조금 높여 잡아야겠죠. 너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HMM에 대한 매수는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 돌파 차트에서 지지대 보통 이제 이 자리가 들었으면요. 이 상단까지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공기의 저항,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잘. 그래서 어쨌건 저는 매수가를 이제는 42,000원 밴드. 4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한번 오면은 비중 5%만 잡아보겠다. 5%만 잡아보겠다. 그리고 있는 것들은 보유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처럼 이제 강한 종목들을 제가 많이 가슴이 아파요. 노란톡에서 오시면은 제가 꼭 또 노란톡에서 오신 분들 종목 상담 바로 또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받으시면서 어려운 증시 해답을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명순부사였습니다. 네, 명승부사님과 함께한 한 시간 알차게 보내셨나요? 저희가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다섯 분,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명승부사님과 2주 만에 뵙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한 시간 활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은 목요일이죠. 저희 1시간 빠른 6시부터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장에서 꼭 승리하시고요. 내일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